꽃보다 남자죠. 원작이 일본 만화입니다만 한국판 꽃보다 남자의 아시아 팬들이 더 열광하면서 한류 열풍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구준표로 더 잘 알려진 배우 이민호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TV 출연 오랜만이시죠?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뉴스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영광스럽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꽃보다 남자가 올 상반기 최대 화제작이었는데 최고 또 인기 배우로도 꼽히고 있어요. 네.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사실 꽃보다 남자를 한창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야외 활동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외 팬들도 상당히 많죠. 뭐 타이완 팬들 또 일본 팬들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지금 한창 꽃보다 남자가 방영 중인 데도 있고요. 얼마 전에 끝난 데도 있어서 굉장히 그 열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해외에 가면 많은 분들께서 또 반겨주시고 비록 언어는 틀리더라도 사랑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아시아권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외국어 좀 필요성도 느끼실 것 같아요. 외국어 공부합니까? 조금씩 짬을 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팬미팅이나 팬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을 때 언어에 대한 좀 필요성을 느꼈었기 때문에 네,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세요? 영어도 조금 하고 있고요. 일본어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연기 경력이 사실 길지는 않은데 그 전부 젊은 남자들이 탐낼 만한 배역 아닙니까? 당시 그 F4라는 게 어떻게 캐스팅된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그 치열했어요, 오디션이. 그래서 어떻게든 좀 튀어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파마도 하고 갔었고 오디션을 한 4차례 정도 봤었는데 굉장히 긴장됐지만 자신만만한 척 했었고요. 또 그런 당당함이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방영 당시에 그 왜 구준표에게 열광하느냐고 이제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첫째 돈이 많고 둘째 성격이 까칠하지만 자기에겐 헌신적으로 잘해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성격이 또 좀 그렇습니까? 제가 구준표처럼 돈은 많진 않고요. 사실 준표랑은 저랑은 다른 점이 더 많아요. 근데 굳이 이제 닮은 점을 찾자면 여자친구한테 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친구 같고 짓궂고 장난스러운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일약 최고 스타로 떠올랐는데 후속작이 뜸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팬분들이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욕심나는 캐릭터도 많고 좋은 작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만간에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닮고 싶은 배우가 있습니까? 김명민 선배님도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리스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병헌 선배님도 정말 연기적인 부분에서 존경할 만한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예. 텔레비전 프로에 거의 출연하지 않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재치들이 넘치시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 자신이 그렇게 즐길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내공이 쌓이고 좀 더 여유로워졌을 때 네,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죠? 네. 몇 학년입니까? 현재 2학년입니다. 미팅도 해봤습니까? 미팅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에 안 들던가요? 굉장히 일단 어색했어요. 그 이제 낯선 남녀가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어색했고 그래도 굉장히 신선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로 되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대도 가야죠. 지금 군대 갈 계획 있습니까? 현재는 일단은 연기 생활에 충실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 그때 돼서 이제 가야겠죠.
내년에는 또 불안관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